변기식 싸게 나왔지만 처에 안 들어갔나요? 어쩔 수 없네. 한방이 차가 뭐였지? 한방아? 너두번올 때마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오, 모기 애벌레 5개 감사합니다. 비승 쇼 어서 들어오세요. 아, 승용차였나? 아, 승용차. 왜 이렇게 바짝대지? 원투 낚시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다. 조금 원투 낚시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다. 깨면 안 되죠. 깨버려. 어찌신 분이노? 터프하시네.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웃긴 게, 이거 흰색 어디 갔노? 아, 내 어제 이거 하나 해 먹었지. 기운이 없어서 사 먹어가지고도 충분하겠지. 오늘 파당 갔다 왔는데요. 햇볕은 나면서 비는 오고 날씨가 오늘 되게 날씨가 웃겼어. 햇볕 나면서 비 오고. 어제보단 물이 조금 더 맑아진 것 같아요. 다들 식사하셨어? 식사 시간이네요. 식사 시간? 저것들 지옥 같아. 불륜 같지? 되게 불륜하고 부부하고 차이가 있다던데. 부부지간은 저렇게 안 다닌다면서요. 부부지간 저렇게 안 다니지? 남자가 여자 이렇게 옆구리를 손을 두르고 가는데 부모님 안녕,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이렇게 나오면 떨어져서 걷는다 하던데, 저두분 여자 허리에 손을, 아줌마 허리에 손 두르고 가는데, 아예 불륜일 확률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고마워요, 부모님. 오늘도 많이 습해요, 날씨가. 말하는 것 자체가. 오늘 가덕도 쪽 갈라다가, 어쨌든 간에 어저께 애농이 농어가 한 마리 나와서, 다른 고기보단 그래도 농어 잡는 게더 재밌다, 이가. 그래서 오늘 하루 더 합니다. 괜찮지? 바람, 돌풍식으로 또좀 불어요.
리칠님 어서 오시고 놀곰님 안녕. 도강양해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행사 좀 되고 있습니다. 도도덕, 아, 그거. 라인 감는다고. 어저께 된통 걸려가지고 라인 좀 해먹었거든? 다 터져버렸어. 저거 뺀다고 어저께 시급했다, 아이가. 우리 집 앞인데. 행사가 마요. 어저생명사랑님, 어서오세요. 존동오빠, 감사합니다. 22,000도. 아, 저 힘살을 조금 많이 감는 편이에요. 보통 그 정도 감는데 저는 조금 더 감아요. 요즘 보면 메인 라인을 합사 그 4, 5로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이뽀 놀곰 감사합니다. 비 오고 있다. 올라고가 아니고 녹음. 비 오고 있어요. 커피 대신 드시면. 불은 아닌가? 글쎄, 물어볼 순 없다, 아이가. 그치? 지선악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전화해서. 누가 전화해서? 널 주겠노? 네,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지선악마님, 어서오세요. 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습니다. 알아가는 단계? 아, 그럴 수도 있지. 썸타는 좀 수준일 수도 있어. 아, 악마님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다녀오고 수액 맞고. 제가 맞는 수액은 이름까지 제가 알아왔는데 그 위하고 내장 소화기 계통의 진경제입니다. 진경제가 아니라 진경제. 통증이 있고 할 때 그거를 가라앉혀주는 진경제예요. 그거 수액 처분하고 약은 늘 먹던 거 다 오고요. 그 어저께 방송 중에 신마 오빠가 내가 자주 이렇게 아프니까 걱정을 많이 해서 오늘 제가 약 봉지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이런 약을 먹고 있다고. 무슨 불치병인 줄 알아가지고. 아닙니다. 예, 불치병 아닙니다. 식습관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밥을 제때 먹지 않고. 남친이 생기면 없어지는 병이에요. 남친이랑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없어지는 병입니다. 솔로병이에요. 12지게야.
혼자서 음주가무를 너무 달리다 보니까 혼자서 또 잘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솔로병입니다. 저런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전 하루에 흰죽에 그것도 좋아. 그리고 그 양배추 있잖아요.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양배추 죽도 먹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계속 어제 오늘 계속 죽만 먹고 있어요. 비 온다. 진짜. 밥? 밥을 열흘밖에 안 먹어? 뭐 엄청 안 먹네. 다들 소식가들만 있노. 우리 방에. 저 밥을 잘 안 먹어서요. 탄수화물 섭취를 잘 안 해요. 아, 약? 아, 하루에 약? 저는 아침약이 조금 심각합니다. 아침약이 주 증상 약이 있고, 점심, 저녁 약은 틀려요. 길다, 너무 길어. 뭐가 길어? 울금님, 뭐가 길어? 오늘 너 돌풍 때문에 파라솔을 못 치겠다. 파라솔 못 쳐서 속상하다. 또 비 다 맞아야 된다. 아, 변기식요? 아니에요. 변기식 긴 거 아니에요. 변기식들이 좀 더 그 더 경질대로 가면 로드 길이가 더 짧아지는데요. 뭐 어떤 로드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 더 짧아져. 연출대들이 더 길지. 밥 먹고 약 먹고 그렇게 하면 돼. 그게 긴 게 아니라 보관하는 게 길지. 절수가. 진출식들은 접어서 탁탁탁 들어가니까 좀 짧고요. 네, 보관하는 길이 그게 좀 긴 거지. 그건 맞아. 그래서 그 승용차에 넣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게 안 그 승용차도 안 그러면 식구가 별로 없이 솔로 같으면은 뒷좌석까지 어떻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면 되는데 식구들도 있고 이렇게. 솔로 아니신 분들은 조금 혼자 차를 쓰는 게 아니니까 좀 힘들지. 그건 맞아. 아, 변기식? 오빠도 쓰면 되지. 변기식들만 쓰는 사람들은 이란다, 이가. 남자는 꽃기지, 이러면서 꽃기식만 계속 쓰는데. 저도 변기식 쓰고 난 뒤로부터 진출식을 안 쓰죠. 아, 비 온다. 안 돼. 이틀이나 비 맞기 싫다고. 이틀이나 비 맞기 싫은데. 아씨, 벌써 비 온다. 조타님 어서오세요. 자경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비 오누. 이틀이나 비 맞아야 되나. 아, 이거 대외용 채비다. 3단. 봐봐. 대형 채비. 어서오세요, 조타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와주시고 감사해요. 어? 내일도? 아,
가을철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비 오는 건 좋아요.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 일부러 비 맞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하하 감사합니다 놀고님. 3단체비인데 이거 내가 이걸 썼구나. 대회 때 쓰던 건가 보다. 복귀 잡을 욕심에. 아 그거? 그치 뿐이 전용 트레이드 인사지. 아까 그 매트리스 케어 전화가 왔더라고. 매트리스 케어 전화 왔는데 7월 2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일 날 일단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30일로 바꿨어요. 매트리스 케어 하는 거. 장마철에 비가 좀 와야지. 비가 좀 와야 돼. 여름은 여름답게 덥고 겨울은 겨울답게 춥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거지. 개인적으로는 장마철 엄청 좋아해요. 매일 추적추적 오는 비. 그치, 습한 게 문제지. 오늘 집에서 계속 제습 틀어놓고 있다가, 오이, 고기 소리! 미션 없나요? 딸랑딸랑 그렸다잉. 미션 없나요? 비 오면 삭신이 아파요. 아유, 우리 방에는 삭신이 수신 사람만 있어. 방장부터 해가지고. 입질 온다요. 2단으로 해놓을까? 3단 채비인데. 후기 하나 조금 짧게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나게 바늘 하나 더 달자. 아 우리 방 예 환자방이죠. 어 몸이 안 잘 수도 있고 마음이 안 잘 수도 있고. 아 주제 아픈 사람 다 하라고. 의사 모십니다. 몸이 안 아프신 분들은 또 요게 조금 머리가 아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머리가 아야 하는 분들도 이래저래 세상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 치료는 안 해드려요. 내 코가 석 자라서 치료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잖아요. 하이톤님 어서와. 어 배꼽 인사 보냈네. 잠깐만 하이톤님 내 바늘 한 개만 더 달고 배꼽 인사할게. 잠깐만 내가 저 이모티콘 보면 그냥 못 있잖니. 위에 거는 이게 지금 채빗줄이 한 120 정도 되거든요. 맨 위에 거는 목줄을 20 정도 존나가 아니라 많이 짧게 해가지고 지렁이 딱 한 마리만 인가 볼게요. 밑에는 맨 밑에 바늘을 했어요. 그래서 위하고 밑에하고 조금 단차가 지금 많이 납니다. 안 터져야 될 건데 이거 좀 살살 치자. 지렁이 세 마리 붙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이것 봐. 채비 좋다 길지. 와 채비 줄 봐. 겁나 길다. 바늘이 걸린다. 바늘이
지렁이 흔적도 없이 다 따먹었다. 제주건이님 어서오세요. 한번 딸랑했다 아이가. 지렁이 흔적도 없어요. 뭐지 뭐지? 망둥이들 뜯어먹으면 끄트발이만 좀 뜯어먹는데. 브릿지 출근! 글쎄 빠졌을까? 아니 망둥이들은 이렇게 지렁이를 끝까지 다 뜯어먹진 않거든요. 그리고 딸랑이 딱 한 번만 올려서. 농어? 어제보다 좀 더 큰 농어? 여름에 농어의 맛있다 아이가.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맛있게 요렇게 요렇게 어떤 너 맛있어 보이지? 농어요. 그럼요. 잘 털죠. 우리가 쓰는 세이코 바늘이 농어 바늘이잖아. 세이코 농어 바늘. 후킹은 잘 되는데 잘 빠져. 바늘 형태가. 신우 바늘 같은 경우는 잘 안 빠져. 자동 후킹 잘 돼. 돔돔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비오네요. 누구? 아 어서와. 근데 점점 잊혀지는구나. 동작이 점점 잊혀진다. 어서왔나? 아, 하이토님. 하이토님, 배꼽 인사. 어서 오십시오. 배꼽 인사. 이모티콘 주셨는데. 아, 그래? 정신 차려. 동작이. 제발 정신 차려. 아, 상당히 습합니다. 겁나 습해요. 울지 말고 그렇다고 뭘 울어. 오늘은 큰 선풍기 안 하고 요거 하나 갖고 왔어요. 얼른 얼굴만 쐬려고. 얼굴만. 아니 요거 선풍기. 오늘도 머리 쪼록쪼록 빗고 왔는데 집에 가면 또. 아이 그럴게요 건이님. 근데 여기는 대물 포인트는 아니에요. 우리 집 앞인데요. 그냥 잔잔한 생활 낚시하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그 대물도 조금 가야 되잖아. 그런 필드를 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안 갈라고요. 좀 큰 거 잡으려면 큰 거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당분간은 조금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야 그래서 쉬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은 알지? 왜 안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알죠?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 알면 됐어요, 건이님. 마음 아프니까. 아, 좋은 말로 포장하면 컨디션 조절차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경비 때문에 안 가. 못 가.
컨디션이라고 포장하자 우리. 컨디션이라고 포장해요. 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파졌지? 많이 파진 옷이 아닌데. 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남해 쪽으로 한 번 더 갔다 올랬는데. 남해 또 이제 안 갈 거야. 할게요. 계속 날씨 안 좋잖아요.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왕창 깨졌죠. 지방 출도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나서 마이너스가 나서요. 다음 주 그렇고 계속 안 좋지. 날씨가 계속 안 좋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힘드신 거잖아. 그치? 다 힘드신 거잖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고, 미끼도 좀 아껴서 타이트하게 사고, 기름도 그렇고요. 오늘 원래 기름 넣으면 좀 싼 주유소 만나면 가득을 넣었는데 오늘은 가득 넣을 간이 없어서 5만원치를 넣었는데 기름 5만원 넣으니까 딱 반까지 와. 아, 풀로 넣으면 10만원이란 얘기예요. 경유차가 지금. 오늘 병원 갔다 오면서 기름 넣었거든? 아, 진짜? 뭐예요? 좋다. 좋다. 누가 좀 해. 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닌가? 프리야, 오늘도 나랑 낚시하는구나, 너. 아이, 괜히 그렇나? 프리야, 뭐가 있는 느낌인데 뭐가 있어? 이리 와. 우리도 언니랑 놀자. 아! 우리 뿌리가 기다리는 망둥이. 안 돼. 기다려. 우리 떼줄게, 나는. 익수. 부리밥. 귀여워. 문효진 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장갑을 거꾸로 끼고 있네. 청개비 진 쪽으로 안 끼고. 엄청 빼빼해 입었지, 오빠. 많이 빼빼해 입었어. 새끼들 찌찌 먹인다고 그래. 그리고 고기 좀 큰 거 잡으면 지가 안 먹고 새끼들 다 죽고. 모성애가 엄청나다고요, 저 고양이. 근데 이 근처 제일 그 옛날에,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여기 캣맘이 있었어요. 3년 전에 해송호 있을 때. 그때는
캡하더리야. 웬 할아버지가 그 처음 첫 번째 브릿지를 첫 번째 나비를 케어해 주고 계셨거든. 캡하더 캣 그랜드 파들 할아버지가 계셨어. 노부부셨는데 내가 그때 방송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쟤들 사료 주고 가는 걸 봤었거든. 근데 그때 혜성호도 있을 때였고 3년 전이에요. 3년 전. 그 새끼의 새끼거든 제가. 새끼의 새끼. 근데 그거 건물 없어지고 이 근처에 이제 사람이 없고 공장들만 있다 보니까 쟤들 계속 저렇게 이제 굶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애들이 옛날에는 통실통실 했는데 지금은 전부 휘썩 꼬라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커피숍에 있던 캣맘, 커피숍 사장님이 캣맘인데 저 고양이 그 눈이었나? 근데 얼굴 쪽에 바늘, 낚시바늘 걸려가지고 포획만 구한다는 글도 카페에 올라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들 불쌍해. 어, 한 마리 물고 갔어. 캣 그랜드파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 주관이님. 어제 오셨는데, 어제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그냥 앞에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대충대충 치고 있습니다. 겉멋이 한 개. 콧물 나오네. 그냥 한번 한 대만 던져봐야지, 이따가. 청개비는 오늘 두 통 샀어. 우리 동네 청개비 6,000원. 1,000원도 부담스러움. 어, 내 지렁이 꼬지 어디 갔노? 내 지렁이 꼬지 못 봤나? 오빠들아, 내 지렁이 꼬지 못 봤나? 어, 안 보이는데? 어디다 뒀지? 언제 제일 끝에 썼지, 지렁이 꼬지? 콧무시 썼을 때가? 그 모델에서 썼는데? 너 벌써 왔어? 뿌리야, 뿌리지. 또 언니 지렁이 꽃이 본 적 있니? 이 뚜껑밖에 없는데? 뿌리야, 언니 지렁이 꽃이 못 봤나? 아, 나 미치겠네 도대체. 이거 써야겠다. 이거 고급형 지렁이 꽃이. 지렁이 이 뚜껑이가 조합이네. 이거 안 보인다 지렁이 꼬지. 어디 있을까? 내 하는 게 맨날 그렇지. 뭐 어디다가 또 집어 던져놨겠지. 이 뚜껑밖에 없다. 뚜껑밖에 꽃무시. 냉장한 거를 한 개 써봐야 돼. 어,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거를 냉장고에 계속 보관했어야 되는데. 염장 옷무시. 아, 너무 죽탱인데 이거 먹을까? 내가 고기랑 안 먹을 것 같은데 맛없게 생겼다. 밤새 일체험 완강하셨습니까?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다른 방에 안 가고 뿐이 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장지렁이 너무 맛없게 생겼어요. 봐봐. 밖에 너무 오래 놔둔 것 같은데? 상온에? 아우씨, 냄새가 아주 추워. 쓰지 말까? 내가 고기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한번 없던 입덧이 생기는. 쓰지 말까? 애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으악 한다. 우리 집 먹을라. 브릿지 먹을라. 버려야겠다. 아, 내가 아무리 그지라도 그렇지 이 정도는 아니다. 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삭힌 거. 어우, 삭힌 그 느낌이 완전히 냄새 꽤 똑같아요. 어우, 이거 내가 고기면 절대 먹질 않아. 이럴 것 같다. 낚시꾼 양아치가. 와. 좋은 거 줘도 먹을까 말까인데. 입안을 먹어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이딴 거를 네가 던져? 내가 그걸 먹을 것 같아?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물통이 없나? 물로 조금 헹궜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상해서 썩은 것 같아요. 마음을 돌보사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그 다니시다가 애벌레 생긴 거 있으면 애벌레 하나 주셔도 감사하고. 염장은 잘 됐는데 오빠 너무 그 상온에 오래 들고 다녀서 그래요. 상온에 너무 오래 들고 다녀가지고 혹시나 하면 여차하면 쓰려고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니까 상해버렸어요. 아, 애벌은 사랑해줘. 혹시나 애벌레. 염장 지르시네. 아, 그래요. 염장. 아, 그리고 저기 오늘 회장님 그건 잘 받으셨죠? 케이크는 잘 받으셨죠? 케이크 쿠폰 사용해서 저 카카오로 보내드렸는데 오늘 회장님 생신이래가지고 오늘 저 누람 회장님 생신이십니다. 올해 환갑이 되셨는데. 네, 올해 환갑이시죠 회장님. 케이크 보내드린 거 그거 사모님하고 자제분들하고 드시고요. 제가 큰 거는 못 샀어요. 조그만한 거 하나 보낸 거. 환전. 아, 뭐 환전이에요. 네, 그리고 뭐 별건 아니지만 선물은 미리 보내드렸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뭘 좀 비싼 걸 보내요. 그것도 제 형편에 쥐어 짜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형식적이지만 생일이시니까. 그거 그 생일 노래 뭐 하나 굉장히 형식적이지만 하나 틀어드려야 되는데
이모티콘이고 그냥 비 옵니다. 비 맞고 이러고 있어요. 그냥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아, 일수가방 아니고. 아, 비 많이 온다. 어제 온다, 진짜. 에, 가방. 자, 뭐, 회장님 생신 다가오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10만원 내에서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11만원짜리를 링크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도 제 방에 회장님으로 장기 집권 중이시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생색은 내야겠고. 11만원 해가지고, 6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지금 가방 메고 다니십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회장님을 사랑해. 아유, 이제 공부하기 힘들다, 진짜. 어, 목도 컬컬한데 목 아팠지.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저는 오죽하겠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아정 아빠님 어서 오세요. 오글오글. 사파리 리액션 이거 바꿀까? 할 게 없다, 근데. 할 게 없다. 딴 건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폴리포츠 끼울게요. 없어. 그랬지. 어, 밑에만 떼먹었다. 위에가 남아있어서 언니가 이걸 한번 더 던질게. 기다려봐.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진짜. 여기 비 와요. 어제 어저께랑 똑같은 날씨예요. 어제랑.
아, 무슨 춤 아니야? 그냥 공대님만 실룩실룩했어. 오늘 회장님 생신이셔가지고. 올해 회장님 환갑이시거든, 이제. 다 됐지. 짠한. 아, 여기요? 아, 여기는 진해예요. 진해. 진해. 진해라는 곳 아세요? 제강동생 와서오고, 그, 진해 군항제 하는 데 있잖아. 해군 있고, 진해 그, 벚꽃. 벚꽃 유명한 거기에요. 아, 잘 아세요? 저 여기 살아요. 거기 살아요. 안녕, 제강동생. 여기는 우리 집 앞이에요. 벚꽃 축제. 축제. 동작이 리하이. 아, 할 거 다 했으니까 켜자마자. 아, 그래요? 어우, 감사합니다. 꽃처럼 예쁘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에요. 우리 방에서 맨날 곰을 닮았다든지. 아, 곰순이라든지 망고파는 여자 같다든지 태국 여자 같다든지 그런 말만 해주시는데 한치? 아, 여기요? 한치는 원투로 잡는 고기가 아니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근데 한치 잡는 배나 문어배, 쭈꾸미 뭐 이런 배들이 진해서 출조 나가는 거는 알아요. 제가 지금 있는 것도 그렇고 뒤에도 배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그런 배들 출조하는 배들이에요. 아예 뭐 망고 닮았다든지 벚꽃처럼 예쁘다는 말 처음 들어요. 한치 나오지 않을까요? 한치를 누가 잡고 다니더라? 따시기님이 여기 진해서 그 선상 많이 나가더라고. 나 한치 배 타고? 아, 원투 낚시대로 한치채비요? 한치채비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원투 낚시밖에 못해서. 한치채비가 뭔지, 모릅니다. 아, 방파제에서 한치요? 아, 그래요? 몰라요. 방파, 여기서 원투하다 보면 가끔 쭈꾸미나 낙지, 문어 이런 거는 가끔 잡거든요? 근데 한치는 잡아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잡은 적 없어, 한치는. 한치 살아있는 거, 횟집에서 본 것 같아. 횟집에서 본 것 같아. 몰라, 보지. 아, 피곤하진 않은데. 그니까, 한치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몰라. 어떻게 잡히는 놈인지. 문어 같은 거는 이제 애기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같은 것들이 물 속에서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스테이 해주면, 문어들이 이렇게 그게 먹을 건 줄 알고 슥 올라타면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아, 한치도 애기로 잡아요? 몰라. 학꽁치를 달아? 진짜 몰라. 그 문어배를 한번 그 탈까 말까 한번 생각한 적은 있는데 그 일정이 그 추적하는 거랑 섞여가지고 그것도 지금 없앴어요. 그것도 한치? 땅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깐부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깐부님. 아내 네, 안녕. 아, 깐부님 기억력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일단 키 배놓을게. 일단 물 조금 담아놓을게요. 어, 지렁이가. 아, 또래박 안에 지렁이 사체가 들어있네. 아, 지렁이. 어, 이거 어제 아들 탈출한 거네. 아, 입맛을 이렇게 들어가 있네. 한번 쓸 수 있나? 아, 움직인다. 아, 움직여요. 어저께 쓰다가 애들 탈출한 애들인데 밑에 있네요. 거기 물 좀 담아가지고 일단 해산물 조금 키핑해놨다가 내가 만약에 안 묵는다 싶으면 바다에 다시 방생하고. 주변에도 줄 사람 없나? 올라가기는 싫다. 눈이 안 좋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 수온이 많이 뜨겁진 않다는 거지? 해삼을 다 잡고. 오랜만이다, 해삼, 그죠? 저번에 여기서 큰 거 잡았었지? 지난달이었나? 지난달이지 싶은데? 갑자기 여기서 방송할 때. 채비 많이 꼬아놨어요, 지금. 목줄 다 꼬여가지고, 자르고 다시 할게요. 비 계속 와요. 비 맞고 있어요. 비 오는. 모기 양아치. 나 남해 노랑대교 밑에 가서 낚시 한번 더 하고 싶은데. 거기 감시. 어, 수달 오빠, 여기 편의점 있거든? 여기 편의점. See you 커피. 뜨신 물 좀 더 타가지고 연하게 마셔도 되는데. 못 먹게 하는. 봄이 언니 들어왔다 나갔는데? 빛의 속도로 들어왔다가 빛의 속도로 나갔는데? 다들 올여름 휴가 계획 세웠어? 오빠들? 올여름 휴가 안 가요? 물 맑은 계곡에서. 계곡 어때, 계곡? 휴가는 역시 계곡이 좋은데.
그러니까 계곡에 놀러 가고 싶다. 수심 깊은 계곡 있잖아. 그런데 가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짱구 와서와. 아, 계곡이 안 먹어 나. 계곡이라니. 그런 거 안 먹어. 입질이 없노. 계곡은 무슨 애. 아니 짱구야. 너 한 뭐 8월달까지 그때까지 있을 건 아니잖아. 우리 짱구 추천 한 분. 짱구야 내일 수술이지. 아유 날 더운데 수술하고 회복하려면 얼마나. 은이 은이 맹맹 뿐이죠. 아 센티해지네. 오늘도 장마철은 센티해져서 문제야. 짱구야 수술 준비는 다 하고 마음의 준비도 다 했어? 마음의 준비 다 했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큰 병도 아니고. 그럼 그럼. 그냥 딱 잠 한숨 자고 일어나면 예쁘게 잘 수술해 주실 거고 약 잘 먹고 주사 잘 맞고 그러면은 다 나아. 그리고 재활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것도 잘 할 수 있잖아. 그치? 아 우리 엔트복스 뭐라지 키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스펠링은 좀 읽기 어렵네요. 어서와요 키스님.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돼. 겁나고 그런 건 아니지? 지렁이들이 자꾸 탈출한다. 바람이 너무 안 불어도 습하고요. 불면은 완전 돌풍식으로 불고. 무슨 수술이든 겁은 나잖아. 무슨 수술이든. 1.99999. 조금은 겁나는 거지? 조금은? 아,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 2%. 2%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가랑비를 계속 맞고 있거든요. 가랑비를 완전히 딱 젖은 것도 아니고 꿉꿉하게 젖어있는 상태. 2%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2%면 코피 말고 크피 오빠. 연어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연어님 나 연어 먹고 싶은데. 나 몸이 흐해. 급히, 급히. 사먹으러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바로 옆이라서. 그때는 방송 중에 이렇게 들고 갔었거든? 으하, 연어님. 얘 봐. 기지개 켜고 나오는 거 봐.
와, 너 양아치구나? 망둥이 기다려 기다려 어허허허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언니가 떼주잖아 달라들어 히트 뭐 히트까지야 망둥이 우리 동네 앞에서 맨날 나오는 망둥이 아 먹어 꼭꼭 씹어무라 날씨가 이번 주 계속 안 좋으려나 남해 가고 싶은데 어 연아님 뭡냐? 그냥 그만 해요 병원에서 입원하라는 건 약물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지 잘 못 먹어서 이번에 조금 구토를 많이 해가지고 약을 먹어도 약까지 같이 토해버려놓으니까 어, 갈까? 목요일, 금요일 날짜 날씨 괜찮다고? 어, 그래요? 날씨 계속 안 좋다던데? 뿌니 뿌리뿌리 왜 이래? 뿌니 뿌리뿌리 아, 연어님이 좋다며 날씨 꾸물떡 꾸물떡 장어인가? 그럼 연어님 날씨 좋아? 그러면 나 남해 갔다 오고 싶어 나 남해 좀 갔다 오게 미끼값이랑 기름값만 좀 주면 안 될까? 나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자살이랑 가덕? 날씨가 괜찮으니까 자살이 가겠지. 아, 에어컨 고장나서? 토요일부터? 오, 어떡하노? 식당 에어컨 고장나면. 못 차야지, 연아님. 아, 에어컨 샀는데 300개 줬다고? 아, 예. 남해는 안 가는 걸로 할게요. 배 걸었어 배 야 우리뿐이 우리뿐이 세진호 걸었어 세진호 세진호 선장님 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제 뒷부분에 제 뽕돌이 걸려있는데 채비하고 그 제 겁니다 김 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우주대망님 리하이. 세비가 하나 비가 그치지도 않고 계속 오는구나. 아, 비 계속 맞고 있어. 비 오는 거 이게 보이나요? 괜히 비 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마음 상하실까봐 비만 비 그냥 많이 안 맞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코카님 어서 와요. 고추참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설마요. 감사합니다. 배 걸어가지고 채비 해먹었어요. 예서지에도. 네, 추워요. 후텁하긴 하지만 비를 계속 맞고 있으니까 춥죠. 아, 거기는? 여기는 비 계속 오는데 하루 종일 비가 왔어? 비가 하루 종일 추척추척. 어? 해삼집에 가더나? 쟤 해삼 먹나? 먹으면 불이 죽고. 해삼 가져갈라 그래? 아직 있어 해삼. 영안재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부인님 어서와. 어서와. 어, 뒤 부리? 아, 해삼 먹고 싶어? 해삼 줄까? 고양이 해삼 먹어요? 해삼 먹나? 보이님 반가워. 자기야 오랜만이다. 밤 늦게까지 안 와서 못 들어온 거? 반가워 보이님.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죠요. 바빴어요.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바빴어요. 아니야, 비 맞아도 할 거. 상민찌, 어서와. 안녕, 상민찌. 어서오세요. 아까 내가 개불꽂이 만들어주신 분이 보이님이야. 그래서 계속 잘 쓰고 있잖아. 보이님이 직접 만들어준 거. 저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른 장마에 고기가 도망간다고? 김 부장님? 비는 부산 경남 쪽으로 오고요. 아까 서울에도 비 온다던데요. 어디에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네. 비가 도대체 어디에 안 오는 거고. 하루 종일 비 오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빠들.
한평 지났는데 한평이 어디고? 아 중부 지방에 비가 안 와요. 서울에는 비 그쳤고 남서쪽 다 안 와요. 여기는 비 계속 오는데 아, 다 젖었잖아. 부산 쪽도 비 와. 비가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노? 겁나 막 퍼붓는 게 아니고 추척추척추척 있잖아 스박에 어, 꿀생각 이제 안 된다고 하던데. 아 부인님 진짜 바빠서 앞으로 눈 들어왔었구나. 안 된 지 좀 됐어. 많이 바빴구나 우리 부인님. 희까네님 어서 오시고요. 없어진 지 좀 됐어. 보이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별일은 없고? 바람? 어, 상민지 이뻐. 약간 돌풍식으로 불어. 안 불 때는 안 불고, 비가 우두두두 오다가 또 안 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애벌레 다섯 마리. 애벌레 다섯 마리. 감사합니다. 고마워 한방아. 저기 해성을 한 마리 잡아놨거든. 고양이가 자꾸 뚜레박을 기웃기웃한다. 아 오타 쳤더니 배 뒷부분에 걸려가지고 또 하나 해먹었습니다. 몸 추워지는데? 그지? 몸이 추워진다. 배 뒤쪽에 고기가 많은데 배 때문에 여기서는 캐스팅할 수 있는 각도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여기서 이쪽으로는 배가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되어 있는데 좀 큰 배도 있어. 아 물놀이 타임? 여기는 뭐 특별히 들날물 상관이 없어서. 상민지 왜 한평이야? 한평이 어디고? 경기도 한평은 아닐 거고. 상민지 왜 한평이 어디야? 어디에 붙어 있는 지역이야? 한평. 아, 한평? 한평이 나비 유명한데? 나비, 오! 찌찌뽕 짬뽕. 찌찌뽕 짬뽕. 한평, 살이, 한평, 그 옛날에 살사 먹을 때 한평 살 본 것 같아요. 나비 많이 있고. 맞다. 거기구나. 근데 왜 거기를 지나가지? 목포, 뭐, 아, 목포 이쪽이래서 그쪽을 지나고 있구나. 그렇구나. 나비 축제, 아이, 축제는 안 가봤는데 이쁘겠다. 나비 그냥 봐도 예쁜데. 예쁜 나비.
물돌이 다이. 마른 장마가 오면은 고기들이 나간다고? 올해 이래가지고 돌뚱치로 못 가겠다. 야. 날이 안 맞아서. 진혜가 왜 안 줬어? 진혜가 왜 안 줘, 오빠? 진혜 좋아. 내가 했잖아. 미스 진혜 진. 아, 애들 깎아 샀어? 아, 저 오늘 당근 내놨어요. 당근. 커피 시키니까 1시간 반 걸린다는. 아니, 오빠. 아까 서울에 있다면서 커피 시키는데 왜 1시간 반이나 걸려? 아, 비 온다고? 아, 서울인데도 그래요? 그 오빠 나가서 사와, 편의점 가서. 어, 낙지님 나가셨네? 언제 오셨지, 낙지님? 들어온 거 못 봤는데? 못 봤어요, 나 못 봤어요. 채팅이, 그, 뭐냐, 세 줄밖에 안 보여요, 저는 화면에. 아,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커피 시켰어? 커피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시켜? 오빠 여기 알아? 가끔 그 자리로 따뜻한 커피 보내려니. 아, 아닌데요. 아니야, 수달 오빠. 나 솔직히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 저 여를님들한테 그 뭐 이렇게 커피라든지 밥 안 먹고 막 배고프다 징징거리면 샌드위치랑 이런 거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서 많이 받았는데 한 시간 반이라니 오빠. 넙. 옵니다. 여기 그 위치를 이제 우리 여려님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길에서 낚시하고 있는 어떤 여자 배달 잘 온다. 아, 비 온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래요. 내가 그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가 있거든. 달리는 커피인가? 거기에 보면 안에 양상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단호박 샌드위치가 있어요. 단호박 샌드위치하고 그 집에 연어 샐러드랑 어, 달콤? 어, 달콤? 어, 줄임말을 쓰네. 달콤 또 하노. 거기에 단호박 샌드위치하고 연어 샐러드 커피. 이즈올라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서 한 두세 번인가 뵙고 저때 또 짬뽕밥 보내주신 분도 있고 어, 있었어. 아, 미모여성이라면 글쎄 그 라이더님이 욕하지 않을까. 아, 영원전 배민 준비 중. 오늘 장사 때려치웠다는 얘기네. 오늘 장사 때려치웠다는 얘기네. 이야, 따뜻한 커피 하나 마실 그게 안 되는구나. 배민 준비 중이면 재료가 소진됐거나 오늘 안 한다. 이제 오늘 장사 마쳤다는 거예요. 용원점 맞아요. 거기서 배달 오는데 용원점 맞다.
아, 예, 회장님. 네, 주무십니까? 회장님, 오늘 저기 해삼하고 장어하고 상거리를 했습니다, 회장님. 어느 원투 BJ가 장어하고 해삼을 상거리하는 BJ는 못 봤을 거예요. 그 어려운 걸 또 이뿐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기 혈관 터진 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기 혈관 터진 것만 문제가 아니고, 여기요, 여기 부은 거 보이세요? 이거는 링거 혈관 터진 건데요. 여기가 지금 이만큼 부어 있는 게, 그 수액이 손등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주스, 그 약이 다 들어있나요? 아, 원숭이 두 차. 아, 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야, 이거 지금 이거 릴링 하는데 억수로 아파. 그래갖고 내가 오늘 내가 다니는 저기 하단에 삼성내과 가서 주사 맞으면서 내가 얘기했지. 저기 간호사님, 제가 이쪽 팔이 지금 너무 아파요 이라니까는 손을 이래 만져보더만. 주사약이 샜네. 냉찜질 많이 하세요. 내가, 이거 손 쓰는 데가 너무 아픈데요 이라니까. 별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쓰지 마시고 냉찜질 하세요. 그냥 어쩌겠습니까. 아파 오빠, 이쁘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따치해줘. 영원희망병원 응급실 언니예요. 너무 아파요. 엉덩이 진통제 주사도 나한테 또 났어요. 겁나 아파요. 회장님, 저기 해삼, 네, 상거리. 장어는 저기 브릿지 주고요. 회장님, 해삼 보신 지 오래됐죠? 오늘 회장님 생신이래가지고. 회장님. 회장님, 오늘 회장님 생신이시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해삼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보이세요? 아주 브릿지가 지금 고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회장님, 어떻게 댁으로 보내드릴까요? 그 사모님이 손질해가지고 어떻게. 아, 저리 치워라. 아, 사모님, 이 모양이 이상하게 된다. 뭐가 자꾸. 아까 동그랄 때는 몰랐는데 좀 길쭉하니까 좀 이상하나. 회장님, 제가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생신 선물로. 아, 회장님, 예. 아, 싱싱해요. 예. 욕 먹는다, 지금. 머리 다 팔아 좋아하는데, 저런 거 잡으면. 회장님, 해삼하고 짱하고 짱거리하기 얼마나 어렵게요. 그 어려운 걸 해냈다니까요, 분이가. 모자가 더 참노. 아, 네, 괜찮아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잠수중님 리아입니다. 오쑤, 오쑤, 와. 아유, 추천 한 번씩 감사합니다. 아, 대형 면허 연습. 오, 대형 면허. 나 그런 큰 차 모시는 분들 억수로 멋져 보이더라. 대형 면허면 그 버스하고 이런 거 그 모는 거 아니에요? 트럭이 몇 톤부터 대형 면허지? 아, 버스 면허, 버스 면허예요. 나 일종, 내 일종 소형 갖고 있나? 내 면허증이?
일종,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 면허가 일종 소형이에요? 아, 일종 보통. 아, 보통이라나. 뿅날라디차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깡냉이님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 와. 아우, 이 허기가 진 건지 아픈 건지 모르겠다. 안녕, 깡냉님. 아, 그러면은, 보통 후에, 일정 보통 1년 이상이면, 우리 뿅 날라 뒤차기님, 에드벌룸 펜가에 감사합니다. 뿌하. 아, 저도 집이 지내라.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지내라요. 아, 지내뿐인데 어떻게 처음 오셨지? 반가워요. 일종 곱빼기 면허가 뭐예요? 곱빼기 면허? 우리 티차기님, 지네뿐인데 어떻게 나를 처음 보지? 지네에서 4년째 낚시 비제를 하고 있는데. 펜가에 감사합니다. 으하. 웅천 살아요. 심지어 웅천 사는데. 나 용원 사는데. 뿐이는 용원 사는데. 네, 많이 오네요. 하나요? 그게 그치겠죠.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 웅천 사시는 분. 한동네 사람이네요. 한동네 사람.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지수번호가 몇 번이지? 1859번? 아, 맞겠다. 1859번. 1860번 계신가요? 일반 시청자분들 중에서 애벌레 모아놓은 게 있다. 하나만 줘봐요. 1860번이에요. 우리야, 비 맞아, 들어가. 유치원 그대로 있네. 비 맞는다니까 들어가 있어.
또리 여러분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또리님. 안 그래도 며칠 안 오셔가지고 되게 바쁘신가, 집안 일이 바쁘신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어 안 되는데, 어 윗바늘에, 어머 비 옷 빵꾸 났다. 우 비 옷 걸렸다. 아 진짜, 아 빵꾸 났어 진짜. 작은 동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윗바늘을 잘 안 쓰니까 이거 아까 그냥 한번 달았는데 떼야겠다. 아 바늘 버렸는데요. 아 죄송해요. 바늘 또 써서. 아예 바늘, 예,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아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회장님. 진짜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어차피 쓰던 건데 못 써, 이러면. 또리님 왜 채팅이 없으시지? 들어오셨다 나가신 거? 또리님 무슨 일 있나? 안 그러면, 그, 바쁘신가? 내일은 쪽지 한번 넣어봐야겠다. 또리님한테 무슨 일 있는지. 그런가 봐요. 일리님 어서 오세요. 아예 그럴게요. 상태 괜찮은 애들로 좀 모아놓을게요. 어서오세요, 일리님. 반갑습니다. 나와요. 집 베란다. 아 진짜? 분홍색 부어장.
그렇게 많이 와? 고추망했어. 어쩌노. 고추 10개 따고 그치? 뽕오빠랑 베란다에 지금 고추농사 짓고 있었는데 찐모오빠 다녀와요. 빨리 와야 돼. 그 고추가 잘은 몰라도 햇볕이 계속 이렇게 강하게 니가 너무 나 안 울었어 오빠. 나 안 울었어. 고추 같은 그런 열매들이 햇볕이 되게 강해야지 꽃도 피고 맵싹하고 잘 열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날씨가 이 모양이니까 농사 망했구나. 오빠 어쩌노. 봉오빠 이번 농사는 망했어. 갈아엎고 우리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농사를 짓자. 10개 땄으면 근데 올랑사 망했다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부회장님 베란다에 고추를 심가 놨는데 올농사가 망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니 고추가 고추농사 망한 게 베란다 고추농사 망한 게 왜 제 탓이에요. 오빠 고추 말고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서 피망을 씻자 그래. 우리 오빠야가 스케일이 있지. 우리 엄마 아 저 웃기지 말고 먹을 때 아 아 오빠들 왜 그래? 아 웃을 일이야. 엄마게 무슨 삐가 줄줄 새요. 아니야 오빠 나 많이 안 울었어. 그냥 조금 며칠 아픈 중이에요. 잘했. 회장님 아파트 사시잖아요. 갑자기 웬 엄마 코스프레예요. 저기 뽕오빠야 그거 농사를 그게 한번 그 가면 화분에 그 고추밭에 물이 너무 많이 비를 많이 때려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뽕오빠야 집 알거든. 무슨 비닐하우스야 오빠들아. 아니거든요. 아무튼 뽕오빠 그거 제가 그 꼬치 농사를 안 접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 다시 살릴 방법이 없나? 근데 계속 지금 나 비가 이렇게 계속 오고 햇볕이 안 나기 때문에 꼬치가 잘 안 될 거야. 올해는 망했어. 올해는 망했고 다음 농사를 기대해봐요. 다음 농사를 수경 그 채소는 어떻노? 수경 채소 물만 부어주면 자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 새싹 아직 망하진 않았어? 새싹 채소 같은 거 어때? 새싹 채소. 아 시간 있어?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농사 잘 되면 나한테 몇 알만 좀 보내줘. 몇 알 보내주면 참 잘 먹을게. 내가 고추 사 먹은 지도 오래됐거든.
다음 주부터 감이래? 다음 주부터 감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고 오빠. 커피 다 쏟을 뻔해. 아, 누가 저 회장님 책임 좀 줘. 아, 장마 끝이라고요? 아, 다음 주 장마 끝이래요? 다음 주 장마 끝이면 장마 끝나고 나면 이번 장마 날짜를 못 잡겠어. 그래서 출조도 못 가고 있는데. 오빠 먹어봐야 몇 알을 먹는다고 나한테 좀 보내준다고 했다. 아, 금요일날 장마 끝이라고? 장마 날짜를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좀 다르게 많이 알고 있어요, 날짜를. 어떤 날은 날씨 좋다는 분도 있고, 안 좋다는 분들도 있고. 장마는 끝인데 태풍이 올라온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뜨자고요. 장마는 끝인데 태풍이요. 첫 태풍? 아, 추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저 회장님, 저 그냥 저 혼자 추자 갈까요? 저기 뭐 제가 이제 회장님밖에 그 의지를 못하는 것도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일정을 잡는 게 회장님 회사 그 연차를 갖다가 몽땅 다 쓸어가지고 하시잖아요. 그 연차 일정이 이래가지고 만약에 들어가서 여차해가지고 못 나오면 저는 거기서 막 노숙하면 됩니다. 차를 싣고 가니까 막 차 안에서 아 고마워요. 그러면 저 혼자 갈게요. 혼자 가서 갯바위는 뭐 저 혼자는 못 타는 거니까 갯바위 안 타고 그냥 추자 본섬에서 그냥 뭐 날씨 안 좋으면 뭐 태풍 두 개 그런 방법 외에는 추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 혼자 그냥 그 배 올리기 전에 기름을 가득 실어가 가득 완도에서도 만땅으로 넣어가지고 차에서 먹고 자고 할게요. 아예 전복 3kg만 사줄. 주자도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고 날씨 계속 이래가지고 아 7월 셋째 주로 천사님 어서와. 비와 아예 비요. 아예 소방차 뿌리고 있어요. 회장님 말이 맞아요. 회장님 말고는 같이 봐주실 분이 없으니까 다른 열흘들 없잖아.
아, 모기 보고 물어봤었거든요. 같이 가자고. 안 된대요. 아, 모기 나한테 사심이 얼마나 많은데. 모기 나 사랑해. 왜 그래? 그냥 모기가 유부남이니까 내가 안 껄떡거리는 거예요. 못된 거. 아니, 열혈이, 어? 열혈이 여기 BJ한테 사심이 없으면 어떡해. 사심이 너무 없으니까 방이 이렇잖아. 사심 있는 열혈 환영해요. 제발 사심 좀 품고, 얘 좀 그렇게 안 될까요? 열혈들 전부 유부남이고, 싱글들 전부 아프 다 접고. 자, 아, 머리야. 아, 예, 그냥. 어, 뽕오빠 사심 없나? 아니, 연아님. 이 BJ한테 약간의 사심이 있어야지 후원을 하고 하지. 우리 방에 그런 열혈들도 없고 팬들이 없으니까 BJ가 이렇잖아. 낚시방송을 보러 온다고. 낚시방송은 낚시방송 좋아하면 FTV 보면 되지.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다른 방 봐봐. 어, 사심 없다 이거. 다른 방 봐봐. 밥 먹고 있는데 백두산 터진다. 사심 있는 팬 찾아요. 사심 가득 팬 모집. 상민지 사랑해. 나 이상하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아, 낙기가 1년 구독을 해놨어. 자복근 오빠 어서와. 한 한 달 못 본 것 같다. 외국에 돈 벌러 간 줄 알았어. 베트남이나 저쪽으로. 외국에 어디 배 타러 나간 줄 알았어. 네, 뽕오라버니. 호야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이 없어요? 오빠들 부회장님 구독 없대요. 부회장님 구독 없대. 누가 구독 선물 좀 줘. 오빠가 구독이 높다고? 오빠 전기 구독 안. 아, 이제 안 할 거예요. 예, 알았어요. 뽕오빠 이제 전기 구독도 안 한대. 누가 선물권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선물권도 또리 오빠 아니고는 잘 뿌리시는 분이 없는데. 그 깡또리님이 오셔갖고 구독 뿌려주고, 다파로 오빠가 가끔 뿌려주고. 우리 방은 그 열 이렇게 막 안 뿌리는데. 아, 안 사요? 알았어요. 안 산다는데 어쩔 수 없지. 괜찮아요. 오빠가 사기 싫으면 사기 싫은 거지 뭐. 괜찮습니다. 호야님 반가워요.
있는데. 왜 안 줘? 오빠 저거 말고 구독을 사. 나는 구독 사는 게 더 좋은데. 500개 감사합니다, 보영이. 부회장님, 500개. 우리 뻥 오빠야. 말만 저래야지 구독이지? 말만 저렇지. 감사합니다, 뻥 오빠야. 말만 저렇지 구독되어 있을 거면서 확인해 볼 방법이 없네. 감사합니다. 별풍 어디서 났어? 아, 왜 구독을 안 한다는 거야, 오빠? 부회장님 구독 안 하면 누가 구독을 해? 부회장님 구독 안 하면은 회장님도 구독 저거 개월수 지금 작잖아요. 저거 선, 한 달짜리 선물 받아가지고 처음에 몇 달을 있었다고. 지금 일반 우리 구독이 오빠들이 구독 개월수가 더 많아. 일부 우리 구독이 오빠들이 구독 개월수가 더 많다고. 아, 고추 농사 망해서 구독이 힘들어. 아, 고추 농사가 망해서. 아, 고추 농사 얘기로 돌아가니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고추 농사에 큰 농사죠. 다른 농사도 아니고 고추 농사에 고추. 아, 오메 짠한 그. 아, 회장님 구독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아, 선택했다. 아, 예, 구독권을, 예. 컵을 두 개나 받았다. 이제 그만 받을. 컵을 두 개나 받았다니, 오빠. 계속 받고 있어야지, 이 오빠는. 선택 202. 아, 저 악마님한테 드린 거예요? 아, 뽕 오빠한테는 구독 안 주고? 뭐 오빠는 꽃이 10개 열리면 그때 구독한단다. 꽃이 농사 잘 되고 내가 집에서 빌어야 되네, 그러면. 꽃이 농사 잘 되도록 내가 빌어야 되네요. 제발 우리 봉 오빠가 꽃이 농사 잘 되도록. 아, 출구조사길 악마님 무슨. 꽃이 농사. 꽃이 농사. 어,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채소입니다. 네. 꼬치는 저 굉장히 좋아해요. 없으면 거의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꼬치. 아이, 꽁지 허연님 감사합니다. 꼬추 농사예요. 꼬추, 꼬추라 해야지. 꼬추, 꺼, 꺼, 꼬추. 꼬추라 발음해야지. 센스가. 대굴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호야님도 오늘, 네, 반가워요.